예, 왜또 저지른 죄가 많느냐? 태어날 때부터 저지른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 김정은의 출생의 비밀이 뭔가 이상하다. 김정은의 행동이 이상하다. 왜냐? 그 이한영이라는 그 성혜림의 그 조카, 예. 언니의 아들. 그러니까 김정남하고 이렇게 예. 사촌관계죠? 조카죠. 예. 예. 그 이한영은 김일성 일가를 폭로해가지고 암살당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한영이가 폭로한 거에 비교할 바 없이 더 아주 적나라하게 개망신을 국제사회에서 준게 누구냐? 후지모도 겐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한영은 암살당했는데 후지모도 겐지는 지금 평양에 가서 대우받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김정은의 출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우리 정운함 기자님께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건 뭐, 저한테도 들어오고 또 다른 분한테도 들어왔습니다. 예. 예. 이 매우 놀라운 건 누구인가가 저희들한테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네. 우리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 우린 사실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인물을 모르고 우린 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해서 부탁을 하니까 아마 저쪽 사람들이 좀 요해를 해봤던 거죠. 이런 사실이 있냐, 요해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 세대는 이 사실을 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80년대에 한창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8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금방 뭐 중학교에 올라섰을 때니까 우리 나이 또래들은 이걸 전혀 알수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 나니까 누군가가 우리한테 자진을 해서 목숨을 걸고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이 사실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지금은 밝힐 수가 없지만, 예. 정말 그냥 빨치산뿌리입니다.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예.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니까 더 화가 나갈 수 있고 지금. 예. 아, 근데 저희들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우선, 이 후지모토 겐지는 자기 책에서 김정은하고 그 다음에 이 고영일을 처음 만난 게 1991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썩 이전이다. 그러니까 애초 후지모토를 데리고 온 목적이 고영일을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온 첫날에 저를 만난 거다. 네, 그래.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니네 나이 또래들은 평양에서 살았거나 고위층 자녀라고 해도 그 내막을 모른다. 예, 그래. 이 80년대에 이 소문이 정말 이 고위층들 속에서는 소문이 다 났다고 합니다. 후지모도 하고 거영이의 불륜설이 예. 우리 그래서 김정일은 몰랐을까요? 다 알았는데 김정일만 몰랐다는 누가 거죠. 말하겠어? 말한 사람이 말한 죽으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그게 예. 문제야, 그게. 그래, 이분이 말하는 게 진짜 고위층들은 그때 이걸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때 그 고영희가 낳은 자식하고 관련해서도 말이 엄청 많았다. 그 그랬군요. 저희 장성태까지 나서서 어느 정도였냐면 장성태까지 나서서 야, 모두 입 조심해라. 니네 공연이 세치의 바닥 때문에 긴 목이 달아난다. 걔 이렇게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가 또 제일 열받냐 하면 이렇게 고위층들이 김정은 측근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할 때에 따라가서 무슨 얘기랑 하는데 보면 늘이 고영희하고 후지모토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제일 사람들이 화를 돋군 게 일본어로 계속 말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거의나 이 고영희하고 후지모토는 만나면 한국말을 거의나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일본어로 계속 대화를 해서 그게 간부들이 신기를 더 건드렸고 그래서 간부들이 거기에 더 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예. 불륜 사실이 있으니까, 불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이렇게 가깝게 지내니 남자 여자가. 예, 엄청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랬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인데 그러면 북한 말을 써야지. 후지모토가 북한 말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자주 만나서 일본 말을 쓰면 이건 아주 실례가 되는 행동이죠. 네. 근데 성영선 의원은 무슨 근거로 제로라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이건 80년대부터 이미 소문이 다 날 때로 나 있을 때다. 아니 근데 저도 이게 네. 어영이하고 후지모토가 원래 이제 약간 좀 부적절한 관계인 것 같다라는 소문은 80년대 났다라는 말은 네. 저 다른 데 들었어요. 예. 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지금에 와서 많이 묻혔는가 엄청 크게 확산될 뻔했는데 이게 우선 첫째 김일성 사망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김일성이 간부들한테 다 이 간부들한테 알렸는데 김정철이가 태어났을 때 김일성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영희는 김일성이 승인은 안 했지만 김정일의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김일성이 알고 아주 반가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김정철을 잘 안다고 합니다. 아, 김정철. 근데 왜 하필이면 김정나, 김정은? 그런데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잘 모른다는 거죠. 아. 그래서 김정일의 유일한 아들로 김정남을, 아예, 김정철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인정도 안 했다는 겁니다. 김정남이는 인정 안 해요. 김정남도 인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잘 만나도, 김일성은 김정남도 잘 안 만나주고, 왜, 김정남은 좀, 이, 유부녀가 아닙니까? 아, 유부녀를 덤쳐다, 유부녀. 그렇게. 유부녀를 예. 덤쳐다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건 완전히 안 된다 하는 거고, 근데 고영희도 인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끝내 만나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를 이을 자식이 하나 생겨났다. 아, 그건 처녀의 모습이 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영희는 처녀였나요? 처녀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뭐, 결혼한 사람 예, 없었다 이거죠. 예. 김정일로서는 그럴싸한 아들을 만든 게 김정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982년도에 김정철이 태어난 건 간부들한테 다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김정은이나 김여정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정일에게 있다면 다 김정철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정은이라는 인물은 정말 몰랐다고 너무 뜻밖이라고 합니다. 너무 뜻밖이라고.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제1호위총국입니다. 네. 예, 제1호위총국이 대개 이 김일성 호위를 맡았고 제2호위총국이 이 김정일의 경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1호의 총국하고 2호의 총국, 평양시 방어사령부를 합쳐, 이 세 개를 합쳐서 호위사령부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 호위사령부 내에서 김일성이 사망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정일이 이 부대를 몽땅 해산해버렸다는 거죠. 해산해버리고 이 사람들을 통찰의 이자처럼 이렇게 뭐 남천화학 공장이라든가 이 강선이 우라늄 시설이라든가 예 이런 시설들로 몽땅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집단으로 죽으라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방에 그냥 제대시켜서 뿌려놓으면 그 김일성과 이 김정일 호위와 관련된 이런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처럼 집단적으로 군수 시설에 다 배치했다. 그러니까 그냥 김일성을 경호하던 사람들을 다 매장시킨 겁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사건이 많이 북한에서 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 심하조 사건이라고 합니다. 심하조. 네. 이 심하조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이 후지모토하고 고영희의 관계를 제일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심하조로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김정일이가 저기 뭐야 그 고영희하고 후지모토 관계를 알았네 나중에는? 아, 몰랐다는 거죠. 전혀 몰랐는데 김일성의 측근들이 뭔가 계속 김정일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하면 계속 아 이건 수령님의 방침입니다. 수령님의 지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야 쟤네들하고는 난 일을 못해. 쟤네들 싹 쓸어버려라. 이게 심하조 사건입니다. 그러다 나니
김일성 시대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심하조 사건으로 다 날아났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 몇몇 살아남은 게 빨치산 혈통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심하조 사건은 빨치산 혈통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 외에 뭐 문성수열이라든가 뭐 피창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요직에 있으면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정치국 위원들입니다. 서간이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 다 그저 날아간 거죠. 다 죽였죠. 예. 네. 그래서 진짜 이 사건의 그 후지모토하고 고영희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몇 명 남지 않았다. 네. 그리고 호위총국이 이 관계를 제일 잘할 거다. 왜? 이 관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장성택이고, 장성택이 후지모토를 끌어들였다가 뒤진 네. 거다. 이게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목숨을 걸고 자진해서 이걸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점점 예, 흥미진진해지는 김정은 출생의 비밀 기억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김정은이가 도대체 그 최고 지도자 자리에 갈 이유가 김정일의 씨였기 때문이었는데 김정은의 씨라는 것이 의심되는 순간 북한에서 최고 존엄 백두혈통으로 불릴 자격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엄한 사람들 이 정말 이상한 자식 때문에 너무 지금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죠. 후지모토가 직접 말을 했지만 그 김정은하고 김정철하고 김여정하고 이 밥상에 앉는 위치까지 다 얘기해 줬습니다. 예. 예. 김정철이가 오히려 가운데 두 번 가운데라고 하지만 결국 어머니 곁에서 멀어진 거죠. 제일 자기 옆에다가 김정은을 앉히고 그 다음에 김정철을 앉히고 김여정을 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여정이는 제일 막내라고 엄청 귀여워했고 김정은은 늘 쫓아다니면서 정말 잘 보듬었다. 그런데 김정철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왜? 김정철은 애초에 고영희 머리에서 떠난 자식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영희는 김정일하고 사이에서 난 자식이 싫다는 거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자기 마음속으로는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남자들. 그러다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자식이 나왔다면 한국의 드라마들에서 늘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불륜으로 나왔는데 본처 자식하고 불륜으로 낳은 자식들이 서로 재산 싸움을 하는 거. 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희로서는 김정철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일이 그만큼 싫었다는 거겠죠. 그만큼 싫으니까 그 자식조차 돌보기 싫었던 겁니다. 대신에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하고 말이 잘 통하고 자기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자식을 원래 안 쳤겠죠. 네. 어쨌든 후지모토와 김정은의 DNA 검사가 시급합니다. 미국의 CIA가 저 움직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힘이 없고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김정은과 그 김일성의 그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천추만추의 이 죄를 지은 이 세력들을 싹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싹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김정은은 일본 놈의 일본 요리사의 씨로서 도저히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이런 의혹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들을 빨리 해명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작동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우리 이런 유튜브나 막 단속하고 유튜브 계정이나 폭파시키고 이게 도대체 한 나라의 거대한 국가가 할 일입니까? 민간인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그러면서 맨날 입에 올리는 거는 독재자. 본인이 독재자잖아요. 누가 독재자예요? 본인이 독재자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밀어붙이고 최저임금 밀어붙여서 이 자영업자들을 막 고통에 막 몰아놓고 이런 게 다 독재자입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독재자 아닙니까? 하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쯤 됐으니까, 예? 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깜방에다가 그렇게 막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예. 최저임금 올린 게 자랑국이 뭘 잘한 거예요? 예?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최저임금 올려서 좋은 사람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노총밖에 없어요. 민주노총들은 워낙 월급도 많이 받는데, 지금 현대에 평균 연봉이 9,300만 원이래요. 평균 연봉이. 그런데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몇천 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고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부도 성장입니다. 사실. 그러네. 예. 우리 정우남 기자님 아주 그 뭐야 단어를 잘 지어내시. 소득 부도 성장. 소득 부도 성장. 부도가 소득 부도죠. 이게 소득을 높인다고 하면서 결국 사실 대기업 노조들도 뭐 주 52시간제라고 해서 이제 월급 상당수가 깎였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길거리로 나왔고 지금 그 항합동 그 중앙시장에 이 뭐야 폐업할래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예. 폐업을 못해요. 예? 그런데 매력적인 매력은 뭐 이게 무슨 뭐 그 소득 뭐야 저기 최저임금 올려서 좋다고요? 당신만 좋으면 되냐고? 다른 사람도 같이 좋아야지 평등을 좋아한다며. 에? 그런데 민주노총은 그렇게 많이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월급도 못 받고 직장이 쫓겨나고 이게 뭐냐고 평등한 시장 만든다 그러면서 이따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북한식인 거예요. 북한식 평등하게 한다 그러면서 백들통만 잘 그 돌봐주고 출신정은 좋은 사람들만 잘 되게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죽든가 말든가. 예?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그 주사파 일당들 그리고 5.18 유공자 이런 사람들만 지금 좋게 된 거 아니에요?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그 유공자 그 무형이 그냥 딱딱 나오니까 무슨 소득이 올라가든 말든 무슨 상관 있어요? 예? 그럼 소득 주도 성장이 되면 유공자 그 돈은 더 올라가겠죠? 예? 세제연금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지. 이 사람들만 일 안 하고 놀아먹는 인간들이 더 잘 사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고. 이게 쓰레기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북한에서 살던 경험을 계속 대조해 보면 뭔가 사회가 북한으로 자꾸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지 저희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북한을 왜 자꾸 따라가냐 하는 거죠. 그러게요. 예. 우리가 뭐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지금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 문재인 때문에. 어제 고든창 변호사께서 어제 어떤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은 문재인이다. 예, 우리 맞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내부 세력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 이야, 명언이었습니다. 오늘 또 2시에 자유전선 출정식을 프레젠터에서 한다 그러는데요. 예, 저도 또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도 빨리 했고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 능라밥상 평양냉면 시즌이지 않습니까? 100% 메밀입니다. 제가 이 냉면 개발하느라고 두 달 동안 냉면만 먹었는데 그때 제가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가지고 두드러기 약을 한 2년 정도 먹었는데 모르고 그냥 냉면 개발하느라고 열심히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예, 100% 메밀 냉면 참 좋습니다. 냉면 드시라도 좀 오시고요. 또 예, 약과도 좀 사주시고 예. 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좀 눌러주시고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란 TV가 살아야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이런 정말 비밀을 확실하게 알아서 저 북한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전략도 세울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구성물이요? 구성물 밀가루고요. 밀가루인데 밀가루 첨가제 그러니까 이 계량제를 전혀 넣지 않은 순수 밀을 갈아낸 겁니다.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피, 생강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이제 집청을 하기 때문에 조청으로 예, 뭐
당뇨 환자들도 아주 괜찮다고 연락이 왔고요. 예, 뭐, 그, 구매하신 분들이 다 맛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꾸만 맛있다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냉면 택배는 불가능합니다. 냉면은 여기, 여기서 직접 그 기계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건면 같은 거 아니고요. 직접 현장에서 반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택배가 불가능한데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계를 못 찾아서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냉면을 누를 수 있는 기계를 에 그렇게 배달할 수 있는 건면으로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냉동면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을 하면 에 택배도 아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